아, 또 드시는 거예요? 또 과자? 간식. 마무리는 간식이요. 간식은 따로 니께. 반가비가 먹고 싶어서? 네, 다 네 아빠 입맛 때문에 햄버거랑 고래 이런 걸 먹는 거야. 이 고래뿔 엄마는 좋아하지 않아. 반가비가 저기 좋아하는구나, 고래뿔. 입은 좀 닦고 드셔야 되는데. 상어. 오. 오, 깜짝이야. 지은 씨는 혼자 있어도 안 심심하게 돼. 오, 뭐 했어. 대박. 오. 오. 아, 저게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맞지? 방금. 맞지? 방금. 완전. 이 정도야, 내가. 출근했어? 응. 잘했어? 어? 남편 전화. 햄버거를 먹었잖아, 아침에. 아침부터 뭔 햄버거야. 아침부터 뭔 햄버거야. 어? 왜 이렇게 스윗해? 햄버거를 누가 좋아하는데, 지금? 아침에는 좋은 거 먹어야 돼. 아침에는 좋은 거 먹어야 돼. 그때 오빠가 내 햄버거 내가 다음날 먹으려고 아껴놓은 거 오빠가 내 거 먹었잖아. 몰라? 아, 제가 유명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사놓고 다음날 먹으려고 아껴놨거든요. 근데 그걸 홀랑 먹은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햄버거를 먹고 오리발이야? 응? 남의 햄버거를 훔쳐먹고. 몰라, 기억 없어. 몰라, 기억 없어. 기억 없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올 때 맛있는 햄버거 좀 사. 올 때 맛있는 햄버거 좀 사. 내 팬케이크 해줄게. 내 팬케이크 해줄게. 팬케이크만 없어. 팬케이크만 없어. 전혀 본 적 없던 맛이라고 해놓고. 한 잔 이상은 못 먹잖아. 햄버거는 한 개 이상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한 번 했는데 뭘 잘하는 거지? 그 노릇노릇 담고기가 쉽지 않아. 그것 한 10장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한두 장 나온 거야. 그때 잘 만들긴 했지. 우리 햄버거 사와. 그래도 오로지 햄버거야. 아빠 인지 일한다. 반가봐. 아빠 인지 일한다. 우리 햄버거 사와. 우리 햄버거 사와. 알았어. 어, 끊어. 남편분이 진짜 다정하시더라고요. 같이 만났는데 10년 된 부부잖아요. 근데 계속 지혜만 보고 있어요. 계속. 아니 어색해서 그랬나 봐. 어색해서. 아니 계속 지혜만 보고 있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눈이 지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네요. 10년 전 댓글을 좀 봐볼까? 유튜브를.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응원 진짜 많이들 보냈어.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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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다 달아주시네. 제주도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사실 시간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답장도 많이 달고.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렇게 하트를 꾹 눌러주는 거. 댓글 달겠습니다. 어, 이때 쓰시려고 가지고 바로 바로 검색. 임신 3개월 차인데 입덧 때문에 힘드네요. 입덧이 먹덧으로 와서 살이 엄청 쪘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내가 임신하면 꼭 주변에 임신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쵸? 어, 한 맞아, 번도 맞아. 못 봤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맞아. 벌써 9kg 이상 쪘어요. 벌써 9kg 이상 쪘어요. 입체 초음파 찍었는데 저랑 닮아서 깜놀. 입체 초음파 이거 진짜 신기해요. 3D로 이거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똑같이 초음파. 나와요. 반가비가 근데 다리가 좀 길다고 해요. 다리가 아니 그냥 고슴도치남인가봐.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길다고 지금 본. 역시 DNA가 좋네. 알죠. 왜? 이 마음 알죠. 안타까운 상황이야. 고민인가 본데? 고민.
지혜 씨와 동갑의 결혼 8년 차인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랍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이런 것도 공감되지, 10년 만에. 8년 차 넘어가니까 아무도 말씀 못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하셨는데. 맞아, 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니까. 서로 좀 저희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면 인연이 다음에 오더라고요. 다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네, 안 그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우는 거야? 설마? 아니. 나 울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아, 그게 아니고요. 네. 오열은 안 되고. 아, 오열은 안 되고. 저희도 아이 기다리는 중인데 좋은 기운 나눠주세요. 기운 달라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시죠. 좋은 기운. 좋은 기운. 좋은 기운 팍팍 드릴게요. 제 좋은 기운 다 가져가세요. 지혜 씨가 팍팍. 약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렇게 되면 진짜 많이 위로되지. 팬소랑 보고 담양 할머니 팬 됐는데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아, 할머님이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너무 기뻐서. 할머니는 진짜 기뻐하셨죠? 네, 우셨어요. 웃었어. 너무,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응? 누가 오셨네? 뭐 왔나? 누구야? 어? 우와! 택배? 우와! 우와! 뭔가 엄청난 게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인데? 뭐가 잔뜩 배달왔더라고요. 밖에 한참 더 있어. 어, 진짜? 하나 더 있어? 장난 아니야. 와, 엄청 많아. 뭐야? 네? 우와. 아이고, 참말로 우리 엄마 진짜로. 또 잔뜩 이렇게 보냈어. 손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임신하니까 또 먹고 싶은 엄마, 할머니 요리들이 맞아. 있는데 만나서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지를 못하니까 이걸 다 해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옆에 계시고 싶겠어.